Got me all choked up, got me all worked up and I can't calm down. Kinda been this way ever since you came around. You're telling me you're perfect, girl, but I can't stop thinking I could be that pearl. What haven't you seen it yet? 여러분들 오늘 밤도 보러 갑니다. 제가 무대 인사 티켓팅에 성공해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자 가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화장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버킷에 쓰고 그러면 밖이 지금 엄청 습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영광 가서 카메라를 또 낄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신나게 즐기셨었으면 하고요. 네. 또 극장님들께 찾아주셔서 공공영화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감독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화 만들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네,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예뻐하시는 배우분들의 사진 SNS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너무 빠잖아요.
밤 12시 43분이에요. 이거는 내일 할 일. 이런 식으로 내일 할 일을 적어 놓고요. 매일매일 씁니다. 아까 사온 거 풀어보려고 가져왔어요. 짠! 얘는 린넨 브레드 코스터 아이보리 색상이에요. 빵 코스터인데 제가 코스터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거 발견해서 또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썸머후르츠 디저트 접시 수박. 이렇게 겉에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속에는 빨간 수박 속처럼 되어 있어서 귀여워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고무장갑이 찢어져서 사왔고요. 이거는 제가 포크는 있는데 나이프를 못 썼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나이프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포인 라이트 우드 디너 나이프. 얘는 식빵 모양인데 제가 식빵 모양 접시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작은 사이즈고 아이보리 색상인데 얘는 어두운 색상. 그래서 또 샀습니다. 브레드 접시고 브라운 색상이에요. 요거는 진짜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썸머후르츠 디저트 접시 수박. 지금도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과일이나 가볍게 빵 같은 거 올려 먹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밖에서 이거를 설거지하기 좀 그럴 것 같고 이렇게 두고 내일 설거지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4분 돌려줄게요. 오늘 어제 산 수박 접시에 옥수수랑 견과류. 아까 실수로 양파즙을 좀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약간 신맛이 나서 맛이 이상해요. 그래도 엄청 건강할 거니까 다 먹겠습니다. 저녁에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아직 자막을 업로드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 먹으면서 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카페 가서 하려 했는데 진짜 무슨 하늘에 구멍 난 듯이 지금 비가 오는 거예요. 집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엄마가 편집하고 있는데 통밀가루로 김치전 비 온다고 붙여줬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김치 맛있다. 맥주 한 잔 먹을까? 엄마 맥주도 먹자. 이거는 막걸리지. 막걸리 먹고 싶다.
나는 맥주는 안 좋아. 막걸리. 짜잔. 비 오니까 소리 더 대박이다. 그치? 짠. 여러분, 저 9시로 영상 예약을 해놨는데 요즘에 영상 시간을 언제로 바꿔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단 9시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시간대 있으면 댓글 알려주세요. 그때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예약을 해놓고 이제 운동을 하고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짠. 여러분, 저 이제 씻고 왔어요. 저 방금 피자를 주문했거든요. 드디어 오늘 치팅데이라서 피자헛에서 피자를 먹으려고요. 제가 이번에 이거를 피자헛에서 제품을 제공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쁘게 찍어야 되니까 제 거 한 판이랑 엄마랑 아빠 거실에서 드실 거 해서 총 두 판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자헛에서 광고비 이런 거 대신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쿠폰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피자 진짜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치팅데이를 가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중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소에 제 영상을 보고 계셨던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다섯 분한테 피자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선물이지만 그래도 작은 정성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이따가 피자 먹으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고르곤졸라 치즈볼인데 있길래 그냥 한번 시켜봤어요. 대박. 짜잔. 짜자잔. 그리에르 퐁듀 소스. 지난번에 먹방 영상을 찍었었는데 저 그거 아직도 돌려보고 있거든요. 너무 먹고 싶을 때. 그래서 이번에 영상에 좀 오래 먹는 모습을 담아보려고 해요. 일단 이 치즈볼 먼저 먹어볼게요. BHC 치즈볼 느낌은 아니고 시장 도넛츠 느낌? 새우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이 고기가 고급화된 불고기 느낌이에요. 스테이크라 그런 건가?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게 크림치즈인가 봐요. 보이세요? 이렇게 네모난 게 들어있거든요? 크림치즈. 피자 끝부분에 이렇게 크림치즈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피자 부분도 좋아하는데 피자 끝부분 엄청 좋아하거든요? 크러스트, 리치골드, 얇은 심까지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먹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계속 먹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이벤트에서는
쿠폰이랑 슈림프 이 피자 라지를 그 쿠폰 번호를 당첨자분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 추가로 이런 사이드 메뉴도 시키실 수 있는데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댓글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혀주시고 자유롭게 댓글 써주시고 메일이랑 아니면 인스타 아이디 이런 거 써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 올라갈 때 따로 연락을 다섯 분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첨자 공지는 그 다음 영상 올라갈 때 커뮤니티나 그 영상의 댓글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당첨자분들한테 말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데 만약에 이 그리에르 퐁듀 소스랑 치즈 크러스트를 고민하신다면 저는 치즈 크러스트가 더 맛있는 이거 치즈 크러스트 디핑 소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에 100원이고 이거 1,000원이거든요. 이 크림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맛있네. 아 이거 맛있다.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그럼 저 이제 밖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도록 할게요. 안녕. 짠 여러분 저 어제랑 옷 똑같이 입고 지금 마트 장 보러 나가려고 해요. 꼭 지금 밖에 데리러 와가지고 급하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그럼 저 이거 먹으려고 따라온 거예요. 초코나무 숲이라는 거. 내 두부 이것도 사봤는데 맛있는지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 주먹밥 해줄게. 아빠 여기. 맛있다. 다행히 나와서 먹어서 이제 다 어떻게 하나 해서 아빠가 안 먹어. 여러분 저는 이제 시간이 1시 46분이고요. 저는 보통 2시 반 정도에 잠을 자요. 근데 원래 오늘 이렇게 계획을 해냈었는데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자막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중간에 한번 날아가서 다시 했거든요. 갑자기 언니랑 형부랑 같이 장을 보게 돼가지고 공부를 못했었어요. 원래 이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좀 보고 일찍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문제를 못 푼 게 너무 많아서 조금만 공부하다가 잠을 자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영상 찍으면서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예전 일상 영상에서는 말을 좀 많이 했었어요. 카메라 보면서. 근데 저번에 댓글에서 지난번에 구독자님께서 일상 영상을 그리웠다고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되게 제 오래된 구독자분이신데 그 글 보는데 뭔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저도 일상 영상은 촬영하는 것 자체가 재밌으니까 다시 찍어보자 해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뭔가 신나서 카메라 앞에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카메라 앞에서 말을 많이 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편집할 때 자막
또 너무 힘들고 요즘에는 식단 영상만 올리기도 했었고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니까 진짜 좀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이거 공부를 할 거라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뭐 식단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